오늘 YTN 2024년도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세기의 이혼 뒤에도 남은 분쟁, 30억 이자로의 건물 퇴거하고라는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엔 이혼 소송 외에도 여러 법적 분쟁이 얽혀 있습니다. 각종 송사로 깊어진 두 사람의 갈등의 고른 법적 공방이 끝난다 해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2심 법원이 1조 원대 재산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화재의 중심에 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은 3라운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 관장이 최 회장 내연녀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입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5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천억 원 넘는 돈을 쓴 거로 보인다고 강조했는데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측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2심 두 사람 사이 부정행위로 노관장 등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오늘 8월 이루어질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빌딩 태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오는 21일 결론이 날 예정인데 해당 재판에서도 최근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 자리도 제공해 줬지만 반대로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며 사회적 지위를 이토록게 한 것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이혼 소송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이 쟁점입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가량이 SK에 흘러들어갔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반면에 최태원 회장 측이 여전히 비자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원이 수조 원대 재산을 근원해 불법 비자금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관련 재산을 개인들끼리 나눠 갖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란도 이어질 걸 보입니다.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성경에서는 어릴 적에 데려온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문정부가 잘못한 몇 가지 중에 나는 간통죄 폐지를 하면서 세계적 기류라고 핑계를 문정부는 핑계를 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우리나라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고 간통죄 폐지를 했습니다. 문정부 때 간통죄 폐지는 조강지처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다가 부지불식간에 첩에게 자리를 뺏기고 내쫓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벌어지고 이를 이걸 본 미혼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출산율 저하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가져왔었고 또 가정 주부에게 마지막 보루가 되었던 간통죄가 간통죄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자 현재 노소영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딸일 때 데려오고 대통령직에서 있을 때 온갖 특혜를 누리다가 SK는 이제 그 노 전 대통령 비자금까지 꼴깍 먹고 아이 셋을 낳은 조강지처를 노소영에게 최재원이 너무 참 잔인하고 지나쳤다고 보는 거예요.
첩한테는 무슨 뭐 천억대가 넘는 뭐 멋을 해주고 난데없이 뭐 이사장직을 주면서 조광지처 대통령 딸을 데려다가 비자금 300억까지 투자하는 딸을 데려다가는 잔인하게 입고 지금 나비 관장에 그 건물까지 내놓으라 하고 퇴거하라고 소송을 건다니 참 비인간적이죠. 가정을 지키며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다가 노소영에게 그의 부친은 당시 300억 비자금을 이자 쳐서 돈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있는 남자와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낸 동거녀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남자가 이렇게 가정을 둔 남자가 밖에서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 본부인을 내쫓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첩으로 데려온 여자한테는 뭐 천억 가까이 뭐 밝혀지겠지만 천억 가까이 뭐 개나 소리 했겠어요? 자기들도 다 똑똑한 녹성이도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그 다 저 재서 다 알아보고 그 이런 것을 갖다 법원에 제출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본부인한테는 기존 그 미술관 관장으로 있는 거기 건물까지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고 있다니 참 딱합니다. 오늘 YTN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 세기 이혼 뒤에 남은 분쟁 30억 이자료에 건물 태거까지 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